일단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제목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배경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져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했고, 또 저는 그래서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도 보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그 기생수라는 기생생물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하는 세계관 자체가 어디에서 일어나도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고, 또 게다가 제가 기생생물과 공존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명 어려운 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욕심도 나고 좀알수 없이 흥분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욕심이 났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좋아했던 작품의 세계관이었는데 그 세계관에 일원이 된다는 거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연상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할 때는 항상 적당한 긴장과 즐거움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걸 또 잊지 못하고 다시 감독님께 찾아왔습니다. 네. 그리움이 있으셨군요. 아까 사진 찍을 때도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, 즉 오른쪽에 대한 오마주를 살짝 보여주셨는데, 원작에 대한 팬심을 갖고 계셨던 배우분들의 또 멘트를 들어봤던 것 같고요. 아, 네. 워낙 그 원작이 유명해서요. 네, 거기서 이제 또 감독님께서 또 새롭게 세계관만 가지고 와서 일본이 아닌 한국, 대한민국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고요. 또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, 감독님께서 만들어내신 준경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. 뭐라고 하죠? 제 머리 색깔이 그레이여서. 저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원작을 아직까지 그 원작 만화를 보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것이 원작이라는 것에 뭐 특별한 또 다른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 작품만으로서 만났고,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4월 5일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저도 한번 원작 만화를 찾아볼까 합니다. 그래서 뭐랄까요, 아까 저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연상호 감독님과의 작업은 언제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연상호 감독님 예전에 그 방법이라는 드라마하고 또 영화 방법 재차이에서 출연한 인연을 계기로 이렇게 또 이번에 함께하게 됐는데, 아까 작가님 말씀처럼 감독님 현장이 워낙 재밌어요. 그 놀이터 같이 이 세계를 펼쳐놓고 놀게끔 해주는 그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, 또 원작에서 보는 그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온다는 그런 공포감을 자아내는 그런 충격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, 현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놀수 있어서 참 묘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장르적 놀이터, 누군가에게는 연출자에 대한 그리움, 누군가엔 즐거움, 원작에 대한 팬심, 여러 마음이 합쳐져서 탄생한 작품이 그 기생수 더 그레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 이쯤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요.